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하고 얘는 오리래 가지고 터키야 터키. 아니 오리랑 비슷한 말이 유리니까 유리라고 칠게요. 유리예요.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러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개는 궁전에서 일하면서 에스더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돌봐주었어요. 내 이상 진짜 조용하라고 하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하고 애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꼬집겠죠. 페르시아 사람 하만이 왕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그는 콧대가 아주 높아졌지요. 모두들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만은 절하지 않았지요. 이에 몹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위험하니 죽여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말에 찬성하자 그는 유다 사람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요. 두려워진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쁘죠. 근데 이 사람은 에스더가 유다인지 모르니까 그랬겠죠. 안 그러면 왕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왕도 에스더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랬겠죠. 하만은 유대의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맞죠? 에스더여, 엄마! 당신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분 앞에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지요. 왕비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주고받았대요. 봐봐요. 내가 편지를 들고 있죠. 다시. 네, 다시 전해줬다.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물었어요. 하만도 불러서 잔치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왜 에스더가 용감한 왕비 에스더라고 제목이 붙은 지왜 붙었는지 알것 같아요. 왕에게 함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왕비는
무서운 걸 이겨내고 왕에게 뭐 갔잖아요. 하고 하만이랑 같이 불러서 잔치를 하자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말할 수도 있고. 왕이 에스더 왕비를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왕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만은 아니겠죠? 하만이 유대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 세 번째도 아니겠죠? 그냥 모르는 사이겠죠. 두 번째는, 에스더의 삼촌이니까 두 번째겠죠? 그 시간에 하만은 집 뒤뜰에 큰 사형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모르드개를 그 사형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요. 그때 왕이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네. 하만이 그때 왠지 하만이 혼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이 에스더 왕비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도 혼나겠죠. 네. 네, 우선 다이아몬드부터. 아유, 이거 먼저 할게요. 네. 갑자기 와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기름을 붓다. 저와 저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아하수에로가 물었어요. 사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자 아하수에로가 말했어요. 하만? 경비병, 하만을 사형에 처하라. 에스더 왕비가 당당하게 말했네요. 그때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형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에스더의 공로로 유다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축제를 열고 이날을 명절로 지켜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답니다. 네,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에스더 왕비 한명 덕분에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명절이라고 해서 온 요즘에도 명절 있죠. 명절로 그 말이 지어졌대요. 좋아하고 있어. 하느님이 유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에스더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맞죠? 네, 오늘은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라고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